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안녕하세요. 안주인입니다. 맥주를 한 캔 먹어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죠. 감기 들린 거 아니에요? 비염 있어요. 아, 그리고 비염도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왔으니까 불 앞에 있으니까 뜨겁다. 아,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지금 한 달 만에 나왔죠? 한 달. 지금 날씨가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저 옆 사이트에 기분 좋게 술 드신 커플 두 커플 다섯 명인 것 같은데. 다섯 명. 지금 잠깐 조용해지면 시작할게요.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요. 뭐 놀러 오시면 10시 정도까지는 기분 내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지. 응? 보통 단체로 왔습니다. 그죠? 보통 캠핑장 오셔도 조금 저희 마음을 좀 넓게 가져서 12시까지는 매너 타임 하자고요. 12시, 솔직히 12시 지나면 좀 조용하는 건 맞는 것 같고 하니까. 아무튼 오늘 캠핑 토크 주제는 자녀. 2세. 아니, 아들이 좋냐? 딸이 좋냐? 저희는 원래 처음에는 약간 불안개 놓고 싶어. 아, 불안개 놓고 갈까? 이거 두꺼워서 안 탈 것 같다. 한참 걸릴 것 같다. 자, 장작도 넣었고 다시 얘기를 해보죠. 오늘 주제는 딸이 좋냐 아들이 좋냐 이 주제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딸보다는 아들이 좋지 않냐. 그래도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지. 저희 부모님도 아들을 원했고 손자를 원해서 쓴 거는 사실. 양가다. 아, 장모님도. 양가다. 그래서 저도 뭐 은연적으로 아들이 더 좋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갔었죠. 딸 바보들. 그러니까 딸 있는 친구들이 저는 엄청 많거든요. 주변에 거의 다 딸이. 주변에 거의 다 딸이에요. 그래서 야, 딸 키워봐라, 딸 낳아봐야 안다, 딸이 최고다, 아들보다는 뭐 딸이 최고다, 그런 얘기를 저는 보통 믿지를 않았어요. 이제 둘째를 놓고 나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처음에 왜 아들을 좋아했냐면 아들들은 돌았으면 까먹잖아. 그럼 나도 성격 자체가 직설적이다 보니까 모모한테 화가 났을 때에도 늘 뭐 모모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속상하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잖아. 그렇지. 이 새끼봐! 할 때도 있어. 물론 우리 뭐 6대 4 정도지. 이 새끼 화가 6이지. 그렇게 했을 때 모모는 그냥 엄마가 화났구나 하면서 또 돌아서면 이렇게 털어버리고 이렇게 길게 안 가더라고, 그 감정선이. 그렇죠. 저희 아들은 길게 안 가요. 그리고 걸음도 짧고.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엄마 아빠 사랑해 이러는 아들이니까. 근데 주위에 이제 뭐 딸들을 보면 아침에 한번 핀트가 상하면 그게 저녁까지 가고, 그리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엄마만 찾고. 아무래도 남자애들은 아빠가 조금 씻겨줘도 부담이 없지만 여자애는 아무래도 엄마 손이 좀 더 많이 가니까 또 그런 면에서 아들이면 아빠한테 좀 많은 케어를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캠핑 와서 우리 모모도 제가 샤워를 시켰고 초초도 제가 샤워를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아니 아기 때는 저희가 이렇게 못 가는 거 할 때는 우리 가족은 걷고 나서. 우리 가족은 룰이 있어요. 지금 아기가 둘밖에 없지만 제가 항상 와이프한테 얘기해요. 저는 걸음마 시작할 때쯤에 되면 내가 시켜준다. 그래서 초초 시켜준 지가 지금 한 세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와이프가 다 시켰죠. 근데 샤워 시킬 때도 보니까 아들하고 딸하고 차이가 조금 나요. 왜냐면 아들은 돌출, 딸은 없자. 딸이 조심스럽죠. 남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 그냥 조금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딸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하는 행동이 조금 달라요. 아우, 손이 안 가. 조금 많이 달라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어. 오늘 또 캠핑 왔을 때 제가 드론을 안 날렸으면 안 울었을 거예요. 혼자서 지금 잔디밭에서 지는 구르고 막 놀고 했을 텐데 초초가 드론을 싫어하거든요. 드론 소리 자체를 극혐해요. 그래서 드론에서 기분이 좀 상했어. 그거 말고는 혼자서 놀고 뭐 잔디 만지면서 혼자 깔깔대고 웃고 혼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아니요. 재밌게 잘 놀아요. 그런 점이 아니요. 아들하고 딸하고 차이가 조금 난 것 같아요.
그렇지. 딸은 안녕? 이렇게 놀아도 사부작거리면서 정말 이렇게 간절해. 이거 하지 마, 안 돼 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놀아. 아, 눈치도 볼 줄 알고 엄마 그렇지. 표정 탁탁 보면서 아 이거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딱 보면서 하는데 모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자지. 혼나든 말든 혼나든 일단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보자. 그리고 아 엄마가 여기서 통과네 그러면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아, 그래. 장난의 강도가 조금 더 심해져요. 그리고 한번 떼굴 굴러 잔디밭에도 앉아. 여기 처음부터 다 흘렸잖아. 여기 자료 한번 넣어드릴게요. 자료 하면 이게 다른 그 제가 쓰는 캠핑 영상에도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보세요. 이 컨텐츠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오늘도 잔디밭에서 한번 구르더니 또 구르자고 몇 번을 하면 한 다섯 번 굴렀을걸요. 영상에서는 두세 번 밖에 안 돼 보이지만 그 구른다고 구르는 거 쫓아다닌다고. 아무튼 그래요. 지금 뭐 아기를 저희는 운이 정말 좋게도 딸도 하나 놓고 아들도 하나 놓고 둘 다 경험해서 진짜 천운이라 해야 되죠. 근데 나는 진짜 모모랑 낳았을 때 난 원래 아들을 원했으면 낳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냥 애는 당연히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가끔 한 번씩 애는 왜 저러지? 왜 말귀를 잘 못 알아듣지? 아, 그런 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애니까 하면서 이해되는 부분이 많았어. 딸을 키워보니 확실히 여자애들이 빨라. 예, 인지 능력도 빠르고 말하는 것도 빠르고. 걷는 거 뭐 신체 능력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초초는 지금 충분히 지가 혼자 걸을 수 있는데 약간 겁이 많아서 손만 놓으면 주저앉아. 저 바람이 온다. 옮겨다 새로 하자. 잠깐만요. 카메라 위치만 조금 바꿀게요. 딸이 인지능력도 빠르고 애교도 많고 예뻐요. 제가 우리 초초한테 약간 섭섭한 게 뽀뽀를 잘 안 해줘. 지구 오빠야는 뽀뽀하면 이 자판기 누르면 뽀뽀 누르면 뽀뽀야. 근데 누르면 뽀뽀인데 초초가 기분 좋으면 뽀뽀를 해줘. 뽀뽀가 그 다음에 제가 영상에 담을 수 있으면 담을게요. 아니 근데 오빠가 할 때 문대잖아. 그렇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문대지. 그게 그러니까, 싫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아프지. 아들 살에.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이게 가끔 해주니까 뭐랄까 이게 조금 더 감질난다는 느낌 있죠. 이건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뻐 보이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딱 켜보니까 왜 사람들이 왜 딸바보 하는지 알겠더라니. 그리고 또 우리 친정엄마 같은 경우에는 손주가 총 4명 있는데 1순위가 초초. 초초가 예쁜 짓도 많이 해. 그리고 저 영상 찍을 때도 모모가 저 나이 또래 제가 카메라를 들고 저렇게 찍어라? 아마 못했을걸요. 모모는 사진 찍는 포즈는 엄청 잘했는데 초초는 카메라 만들면 일단 인사를 하죠. 하는 짓이 예뻐요, 딸이. 근데 뭐 누가 더 예쁘고 덜 예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그렇다는 거죠. 하는 짓이 그냥 귀엽고 이제 또 한창 예쁠 개월 쓰고 이제 맞아요. 앞으로 더 모모는 이제 애기 냄새는 많이 안 나거든요. 어린이죠,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라서 아쉽다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갔어요. 모모 이쁠 때는 다 지나갔고 아들만 하나 갖고 계신 분은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고요. 딸도자 딸라는 비결. 딸라는 비결? 나 알지. 뭔데? 술. 술 먹고 정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요새 뭐 저출산이고 막 이러니까 아들만 둘 가지신 분은 한 번 더 도전해 봐도. 근데 우리 오늘 그 생후 3개월짜리 맞다. 오신 분. 저희도 이제 초초를 캠핑장에 데리고 가면. 다른 분들이 엄청 놀라워해요. 와 저렇게 어린 애기를 갖고 데리고 오냐. 오늘 3개월 됐다고? 그래서 그냥 당일로만 오전에 오셔가지고 그렇지. 놀다 가시는데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막 말씀을 한참 물어보시더라고요. 첫인 줄 알고 근데 첫인데 생후 3개월에 이렇게 캠핑장 오기 힘든데 생각했더니 그렇지. 아니나 다를까 셋째라면서 그렇지. 첫째 둘째는 초등학교 학교에 있대요. 학교에 성별이 딸 이제 세 번째가 아들이에요. 아우 다행이네. 그래서 아들 낳으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우 우리 와이프가 아들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어디도 안 보고 데리고 간다. 아 자리 좀 옮길게요. 연기 안 오다 오냐. 저희도 뭐
이제 초초도 이제 크면 애기 모습이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초초는 진짜 금방 큰 것 같아. 초초는 진짜 빨리 컸어. 금방 컸어. 제가 눈 깜짝했어요. 돌이고 뭐.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들 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물론 또 딸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우리 아들은 엄마랑 목욕탕을 못 가서 마음이 좀 아픈가 봐요. 어저께 저랑 목욕탕을 갔거든요. 뭐 뭐란 줄 알아? 아빠, 나는 목욕탕 오면 네 살이야. 나는 목욕탕에 오면 네 살이야. 아니, 깜짝 놀랐어. 다섯 살부터 사실 여탕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시켰고. 거짓말을 한번 시켰거든요. 아, 울진에, 그래, 구산에 해수욕장 갔을 때, 하나 리조트 목욕탕 갔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모가 이제 애기고 다리 분별 안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 엄마, 나 다섯 살인데? 왜 네 살이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목욕탕 가니까, 아빠, 나는 목욕탕 오면 네 살이야. 막 이러는 거야. 이제 다 컸어요, 다 커서. 또 이제 오늘 캠핑 오신 분 애기 보니까 또 예쁘고 또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근데 만약에 대전 오면 딸, 아들. 나는 항상 막내는 여자로 그냥 딸로 장식하고 끝내고 싶어. 그래. 네, 오늘 캠핑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급하게 마무리가. 오늘 얘기도 어떻게 재미있으셨나 모르겠네요. 아마 재밌었을 거야 아마. 우리가 재밌었으니. 우리는 재밌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여기다 넣을까? 어? 껍질? 오. 어?